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. 오늘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 이어령의 글 모음집 읽고 싶은 이어령을 소개합니다. 우리 사회의 저항의 문학 아이콘이자 한국인만의 독특한 정서를 풀어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어령. 그가 오래전에 쓴 글들 중에서 좋은 글들을 추려 새롭게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.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저자 이어령이 아닌 지난해 세상을 떠난 작가 최인호의 기획으로 나오게 된 책이라고 하는데요. 이 책은 32편의 에세이로 엮여져 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는 안기보다 업고 업어주는 풍습에서 한국인 특유의 애정관을 엿볼 수 있고 포크와 나이프 대신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식습관에서는 대체로 한국인의 온화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.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쓰는 단어들 속에 숨은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재미있게 읽은 글은요, 독서 무용론이란 제목의 에세이입니다. 어느 해인가 저자는 독서 주간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밤새워 독서의 효용성에 관한 아주 멋진 글을 완성했다지요. 하지만 강연회장에 들어가 보니 누렇게 뜬 얼굴에 유행과는 동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. 정작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손해보고 변방에 밀려난 사람들이란 걸 깨닫고서 그는 밤새 준비한 화려한 원고는 찢어버리고 이렇게 즉흥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야만인들이 활개를 치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책 속에 있는 길은 곧 가난의 길이요, 눈물의 길이요, 굴욕의 길이요, 패배의 길입니다. 책을 안 읽어야 도리어 잘 살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, 나는 여러분에게 책을 읽으라고 도저히 권장할 자신이 없습니다. 책 읽기를 권해야 하는 이 시간, 그런데 왜 나는 저자의 이 문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일까요? 오늘의 책, 이어령의 에세이 모음집 읽고 싶은 이어령입니다.